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중요한 뉴스가 터졌는데 저희가 바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XM3 영상 올리고 또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바로 알려드리지 못해서 이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중단된 사건, 그리고 하이브리드 연비 못 맞춰가지고 일어난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요 내용 저희가 한 며칠 뒤에 올려드리는 만큼 좀 주변 정황까지 좀 파악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정말 잘 만들어서 사전계약 분위기 좋았습니다. 근데 요게 하루 만에 사전계약 중단 요게 생겼는데, 이거 다 아시죠? 이유는 연비 기준이 1600cc 이하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5.8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해서 뭐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이러는데, 신형 소렌토가 1600cc 이하, 그러니까 1598cc거든요. 근데 연비가 15.3. 아, 이거 0.5가 모자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탈락!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사전에 알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몇만 명이 일하는 이 기아 자동차, 이 임직원 중에 이거 아무도 몰라가지고, 이 담당 직원도 이거를 잘 모르고 있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전 계약까지 했다가 하루 만에 이걸 알고 사전 계약 중단을 시킨 거죠.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왜 이해되지 않는 일이네요. 이게 왜 이해되지 않는 일이냐면요, 이게 그각 해당 나라의 관계 법령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여기저기 수정을 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 예, 요런 거 상당히 잘하던 회사입니다. 기아 자동차. 특히 미국에 팔고 있는 스포티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렇게 턱이 없는 스포티지가 미국에 팔리고 있어요. 예, 이턱 없는 스포티지, 뭐 미국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게 미국에 있는 법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에는 그 사륜구동 자동차, LSD 장치가 있는 사륜구동 자동차는 진입각이랑 탈출각, 그러니까 이제 범퍼가 이렇게 좀 깎여 있어야 되죠. 진입각 탈출각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경트럭으로 분류가 돼서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가 스포티지 미국에 출시할 때 이렇게 턱 없는 거,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륜구동 모델은 또 그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뭐 사륜구동 장치나 뭐 LSD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턱이 있는 상태의 그 스포티지를 팔고 있습니다. 요런 거, 각 나라에, 현대기아가 각 나라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정해가지고 만들었다, 요것만 모아도 한 시간 반짜리 얘기를 이렇게 막털수 있을 정도의 얘기로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잘하던 회사가 한국에 있는 법규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도 아주 구석에 들어가 있는 법규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되게 겉에 있는 그런 중요한 법규인데, 이걸 모르고서는 차를 만들어서 사전 계약까지 했다가 하루 만에 중단하는 이런 사건. 아, 이거 정말 사건입니다, 진짜. 아, 이거 해프닝이라고 할수 없고,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잘하던 회사가 왜 그러죠? 사실 이런 관계 법령은 전 세계에서 이제 점점 중요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차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차들이 막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관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관세 뭐8% 붙이니까 뭐 이제 섣불리 이렇게 못 들어가고 뭐 이랬었죠. 근데 관세는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글로벌화되면서, 야, 요즘 시대에 무슨 관세야, 촌스럽게 그냥 우리 무관세로 하자. 그래서 관세는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 근데 자동차는 그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이 자동차는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뭐 철도 들어가 있고, 뭐 카페트 들어가 있고, 가죽도 들어가 있고. 예, 이거 막 판매 줄어들면은 산업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많이 팔고 해외 차못 들어오게, 예, 관세 못 하니까 자꾸 무슨 법을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요. 복잡하게 막 만들어요. 그러면은 수입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야, 뭐 우리가 법 파악을 하고 만들었는데, 야, 이런 법이 있었지롱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못된 차들,
요런 차들도 꽤 있습니다. 뭐 쉐보레 말리부도 뭐 일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거 못 맞춰가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리나라에 딱 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안 돼서 그냥 일반 차로 조금 조금씩 팔다가 그냥 단종돼 버린 사례가 있고 뭐 링컨 뭐 MKZ 하이브리드 지금 팔고 있는 뭐 전기차도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전기차 뭐 테슬라 모델 X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직도 전기차 보조금 못 받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큰 뭐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거 보조금 뭐 하이브리드면 다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인데 되게 크고 뭐 이런 우리나라 규정 못 맞춰가지고 그냥 보조금 하나도 없이 그냥 팔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예,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요게 하여튼 어처구니 없는 거는 해외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못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우리나라 회사가 예, 우리나라 법 이걸 못 맞춰가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못 됐다. 아 이게 참 예, 의문의 사건이죠. 예, 여튼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만들 때 연비 규정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서 예, 일어난 이 사건은 좀 지금 그래서 웃긴 사건입니다. 예, 알만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기아자동차 내부에서도 지금 충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우리 회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주말 내내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요거죠. 예, 지금 사전 계약한 사람 12,000명 정도 하이브리드 본대 계약한 사람들 이 사람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예, 아니면은 이거를 하이브리드라고 만들었으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또 인정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거 안 하고 그냥 아유 우리는 그냥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닌 걸로 그냥 팔래. 이게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뭐 몇만 대 팔릴 차인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두 가지 보상이랑 하이브리드 자동차 되게 만드는 거 요거 두 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일단 뭐 기아자동차에 물어봤더니 뭐 주말이라서 전화도 안 되고 뭐 문자로 이렇게 보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방안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 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연히 그 기존에 사전 계약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줘야겠죠. 이 사람들한테 차를 먼저 안 내주고 야 하이브리드 계약한 사람들은 보류. 예.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차 이렇게 공급해줄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3, 4개월 정도 아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만들어 놓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툭툭 주면은 이게 세금 혜택을 못 받아요. 그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그 비용이 143만 원.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차 팔 때 이렇게 세금 혜택으로 줄어드는 게 뭐 교육세랑 뭐 개별 소비세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선 143만 원인데 요게 이제 차 팔 때 가격이 143만 원이 다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를 등록을 할 때 취등록세가 또 90만 원이 또 감면이 됩니다. 그러면은 233만 원이 감면이 돼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233만 원을 더 써야 되잖아요. 요렇게 되면 한 280억 원 정도 됩니다. 뭐 몇몇 기사들은 이 143만 원만 계산을 해서 한 120억 원 정도 뭐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요런 170억 원? 뭐 요 정도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취등록세까지 해서 280억 원 정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뭐 작지 않은 액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니니까 그 저공해 2종 자동차 혜택, 그러니까 뭐 남산 혼자 통행료 2,000원씩 내는 거, 요거 면제되는 거,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50% 할인되는 거, 요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 연비 규정이랑은 또 별개 문제예요. 요거는 저공해 자동차 2종 이렇게 내는 거는 뭐 일산화탄소 배출 뭐 질소산화물 배출 요런 걸로 이제 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기아자동차에서 아직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환경부에서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저공해 2종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면은 이 저공해 2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된다면은 이 저공회의종도 당연히 된다고 또 많이 생각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면서 저공회의종이 아닌 차가 아마 없죠? 예, 네, 없을 거예요. 없는데, 그 소렌토가 저공회의종 자동차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좀 더 이제 데이터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공회의종 자동차에는 다 해당이 돼서 혼자 통행료라든지 공유주차장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요거는 맞춰서 만들었겠죠. 요거까지 안 맞춰서 만들었다면은 이거는 정말 대박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기아 자동차로서는 이 연비 0.5km 리터당 0.5km를 연비를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이거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만들었는데 하이브리드로 지금 못 부르는 상태인데 하이브리드로 진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만들면 이 차 망하잖아요. 그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이게 배기량이 1598cc니까 2cc만 늘리면 1600cc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1600cc 이상은 연비가 14.1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손쉽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욕도 많이 먹을 뿐더러 이게 또 2cc 배기량 늘리는 게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2cc 배기량 뭐 늘려가지고 만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문제 없는지 또 엔진 테스트부터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한 6, 7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배기량을 1600cc 이상으로 하면은 자동차세, 1년마다 내는 자동차세, 요게 조금 올라갑니다. 그럼 또 그것도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기량을 1600cc로 늘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예, 요거는 자동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이 자동차 좀 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 휠과 타이어 가지고 연비 좀 맞추는 게, 가장 좀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휠 사이즈를 1인치씩 줄이고, 또 타이어 폭도 좀 이렇게 줄이면 연비가 한 0.3 뭐 0.2나 0.3 정도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엔진과 전기 모터 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친환경 쪽으로 세팅을 하면은 0.5 올려서 15.8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런 뭐 말씀도 하세요. 지금 뭐 에코 모드가 있을 거예요. 소렌토에 뭐 스포츠 모드, 뭐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에코 프로 모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연비를 극도로 올릴 수 있는 그 세팅으로 달릴 수 있게.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극 연비 모드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좀 차가 답답하게 나가지만 연비는 아주 좋은 그 에코 프로 모드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은 또 뭐 15.8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여튼 그 연비를 15.8로 올리는 거는 휠 타이어 만지는 거랑 그 엔진과 전기 모터 요런 거 구동되는 프로그램 만지는 거 요거 두 개 정도 만져서 아마 15.8 연비 15.8을 달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달성하고 나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판매를 재개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요거 일요일 날 만든 영상인데 요거 월요일 날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월요일 날 기아 자동차에서 요거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사과 발표하고 뭐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몇 개월 뒤에 판매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거 발표되면은요 저희가 요 영상 밑에 요 영상 본문 쓰는 거에 그 내용 저희가 적어 놓고요. 또 댓글에도 그거 적어서 상당 고정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계속 그 저희 영상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발 늦게 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저희 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바로바로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 소식에 이런 이슈들에 발 빠르게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발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